연출 러프 짜실 때 어떻게 작업하시나요? 연출 러프는 보통 이제 의뢰받아서 작업할 때는 기본적으로 화려하다는 게뭐 컬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연출 자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공간감이 될 수도 있긴 한데 화려하려면 기본적으로 컬러를 조금 연출을 잘 하셔야겠죠. 그러니까는 전반적으로 어두운 공간에서 연출할 때는 밝은 톤을 잘 쓰거나 아니면 밝은 톤을 연출할 때 이제 포인트 되는 부분을 어둡게 쓴다든지 근데 뭐 어둡게 쓴다는 것도 밝은 환경에서는 어둡게 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또 오브젝트 자체가 어둡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그럴 때 이제 그림자나 주위 환경의 라이팅을 이용해서 컬러를 최대한 좀 화려하게 쓰려고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환경에 맞는 컬러에 좀 대비가 강하면 전반적으로 좀 화려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반대로 싫다기보다도 좀 그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작업해 보면. 무조건 화려하다고 좋다기보다도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봐도 이쁘게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처음에 짤 때는 그거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어두운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출되는 거는 되게 조금 안정감 있고 이제 같은 톤, 같은 계열 좀 피나는 느낌이라 그러면 조금 화려하게 보이려면 연출 자체가 좀 달라지겠죠. 긴장감 을 위해서 오브젝트를 조금 다양성을 준다든지 일단은 컬러 빼고 연출해서 좀 화려하게 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정적인 것보다는 조금 화려하고 라이팅도 조금 더 세게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연출 면에서 조금 더 화려해 보이겠죠. 그 다음에 컬러 같은 경우도 정말 극단적인 예를 들면 보색으로 그러니까는 완전 반대편에 있는 컬러로 해주는 게 훨씬 더 이펙트가 있겠죠. 이제 그 대신 너무 보색 계열로만 쓰게 되면 그림이 튀거나 촌스러워질 수 있으니까는 뭐 그런 부분을 환경 라이팅을 적용을 해서 같이 약간 어울리게 해준다든지 배경 컬러를 공기층을 줘서 조금 공간감을 주면서 전반적인 색톤을 한다든지 약간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연출을 짜는 편이거든요. 이제 그림 스타일도 그렇지만 연출 부분도 사실 되게 주관적인 거라서 제가 하는 연출이 좋다 아니면 남의 하는 연출이 안 좋다 이런 것보다도 본인 취향에 맞거나 이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스타일로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